번째는 빈스매시프 AT 자축 매트입니다. 무게는 2.5kg으로 고밀도, 고탄성 라텍스처럼 편안한 오픈셀 메모리폼과 복숭아 표면처럼 부드러운 패브릭 매트입니다. 프리미엄 핏코팅과 모든 계절에 사용하기 적합한 열전도도를 가졌고 동일한 제품 라인끼리 연결 가능합니다. 장점. 마개를 열자마자 차오르기 시작함. 접기가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1인용은 거뜬함. 합리적인 가격. 이중 마개로 되어 있어 입으로 불어 넣기도 편함. 가볍고 들고 다니기 용이함. 수선 가능하며 튼튼해 보임. 야취미에 까실 가성비 있는 자충 고민하시는 분들 추천. 텐트에 넣고 자니 딱 좋음. 너무 꺼지지도 않고 적당함. 1인용에 나중에 한 개 더 사면 옆에 이어서 붙일 수 있음. 단점. 블랙이 예쁘긴 한데 먼지가 약간만 묻어도 눈에 띔. 건장한 성인 남자가 눕기에는 약간 좁은 느낌. 두 번째는 고투 레트로 5T 자축 매트입니다. 무게는 1.9kg으로 밸브 두 개가 있어서 공기 주입 및 배출에 용이하며 자동 충전만으로 부족할 시 에어펌프를 활용하여 공기 추가 주입이 가능합니다. 파우치에 넣을 수 있어서 수납 및 이동이 편리하고 수선용 패치가 포함되어 비상 시 간단한 수선이 가능합니다. 장점.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푹신하고 누워있으면 편함. 야전에 깔고 자는데 냉기안 올라오고 아주 좋은. 펴기도 편하고 접기도 편함. 접은 크기가 딱 좋아서 짐 꾸리기 좋은. 장장하니 좋은. 소문대로 가성비 최고. 울렁임 없어서 좋은. 설명서대로 따라하니 파우치에 넣고도 공간이 남음. 손님 방문 시 이불 밑에 깔려고 구매했는데 만족스러움. 꿀렁이는 에어매트보다 좋은. 단점. 접을 때 힘이 들어가긴 함. 더블보다는 싱글이 접거나 체결하기에 좋음. 세 번째는 레더캠프 3T 자축 매트입니다. 무게는 3.4kg으로 푹신한 쿠션감에 탄력있는 매트리스입니다. 굴곡 없이 편안한 쿠션감을 제공하며 양면 PVC 코팅 적용으로 여름철 습기와 겨울철 냉기를 차단합니다.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한 전용 파우치도 제공합니다. 장점. 푹신한 라텍스 느낌. 자충 시간은 5분 정도 만에 어느 정도 차오름. 캠핑용 말고 손님 왔을 때 펼쳐주기도 좋을 듯. 색상이 베이지라 튀지 않고 예쁨. 단점이 사실 거의 없는 가성비 좋은 자축 매트. 가격 대비 디자인, 마감 상태가 좋은. 부피가 가볍고 작아서 좋은. 흔들림 없고 단단해서 잠이 잘 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바람 빼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음. 뒹굴거리기 좋은 사이즈. 두꺼워서 이너 바닥에 깔기 딱 좋은. 단점. 접을 땐 역시 여자 혼자 하려면 복차기남. 주입구가 돌출형이라 안 맞는 에어펌프가 있을 듯.